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또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창작법이나 예술 활동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팀 22-2에서 극작을 하고 있는 권지혜입니다.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하고요. 9년 동안 문화기획 일을 하게 됐는데요. 일을 하면서 예술가들과 작업하는 것이 즐겁고 또 작가의 꿈을 계속 꾸게 됐어요. 이후에 19년도에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극작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영감을 많이 얻는 편인데요. 이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재미있겠다라는 상상으로 공간들을 유심히 살피면서 걷는 편입니다. 저는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공간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공간의 구조나 냄새, 그리고 환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생각하는 편이에요. 연극이란 그 공간 안에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장면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공간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바라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작진과의 호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희곡은 혼자 하는 작업이지만 연극으로 넘어갔을 때는 공동이 여러 명이 함께하는 작업이잖아요. 희곡이라는 텍스트를 오감으로 표현해줄 수 있는 스태프들, 배우들, 연출들이 제 주제에 동의하는가, 또 우리의 과정들이 좀 치열하고 즐거운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연극의 큰 장점이 현장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에서 배우와 관객이 서로 주고받는 에너지가 굉장한 매력인데 관객들을 공연장에서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무대에 있는 배우들에게도 관객의 에너지가 중요하고 관객들도 배우들의 에너지를 바로 받아야 하는데 공연장을 아예 찾지 못하는 환경이 되니까 모든 연극하는 사람들이 많이 서로 속상해하고 기운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예술 활동이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예술가로서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19 예술로 기록이라는 사업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청년 예술가들과 유기토 앞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예술적인 시야를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장르, 또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되면서 창작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술을 매개로 내가 오늘을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사우나를 주제로 시, 소설, 동화, 희곡으로 코로나지만 사우나는 하고 싶어 라는 제목으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두 명의 배우들이 낭독을 하고 음향 감독이 음악과 음향을 담당하고 북 디자인까지 완료하는 멀티 이북을 신청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가장 많은 변화를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몸이 찌뿌둥할 때면 사우나 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가장 익숙하고 보통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우나를 내 주제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예술로 기록을 통해서 개인의 일상적인 것을 어떻게 사회적 메시지와 연결할 수 있는가를 가장 고민하고 있어요. 이번 사업 참여를 계기로 제 작업들이 조금 더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 창작 활동이 많이 움츠러들었는데요.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조금 더 예술을 매개로 창작을 해도 된다라고 응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